저는 이제 앞으로도 세범이한테 이 잔소리, 공부에 대한 잔소리는 계속 쭉 할 것 같아요. 야, 정말 못 말이시겠네요, 진짜. 아버님, 그러니까 잔소리 아버님, 계속 하시겠다는 거지. 아버님, 우리 있잖아요. 요즘 많이 시키잖아요. 네. 양념반, 후라이드반, 네. 칭찬반, 채찍반을 해야지. 네. 안 그래요? 네,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무슨 채찍반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. 네. 자,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아, 레드가 뭐 상당히 압도적입니다. 예. 그래도. 오히려 좀 어머님들 쪽에서 레드를 많이. 예. 이런 결과는 전혀 지금 아버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변화가 좀 전혀 없으신가요? 아니,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다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제 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아니, 근데 판검사는 어떻습니까? 굳이 판검사가 아니더라도. 그럼 이제 판검사 얘기는 좀. 당분간 좀 따님 얘기 좀 안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 거예요? 그럼 판검사 빼고 이제 그 의사나 변호사. 아버님. 갖고 하세요. 아, 치킨. 자, 일단. 네. 세모 아빠는 그냥 아빠로서 너가 무조건 좋아.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이뻐. 근데 기왕이면은 좀 더 공부를 좀 신경 써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좀 세범이의 그 앞날이 좀 이렇게 좀 네가 원할 수 있는 일을 공부가 물론 전부는 아니야.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하는 그래도 잘 자제시켜야 돼. 그리고 잘했어, 잘했고, 세범이 아빠가 계속 믿어근데 아빠 잔소리를 하는 거는. 그냥 믿었으면. 아, 그래. 믿으세요. 아빠는 그걸 믿지, 못 믿는 거 아니야. 무조건 믿어. 아버지, 아버지, 이거 이해해주고 있는 게 아빠가 있잖아요.